자, 첫 번째 키워드는 싸게, 두 번째는 빠져, 세 번째 키워드도 오늘 있습니다. 진상이 형, 진상이 형, 함께 보시죠. 진상이 형, 유동규, 이재명 전달 통로, 오늘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검찰, 유동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진상이 형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수차례 언급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이 형한테 말해야지 라고 종종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진상이 형한테 말해야지, 주로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의사 전달하는 것 같았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앞서서 이미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유동규 정진상 실장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검찰은 봤는데, 거기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보태진 경우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이 형. 김연아 의원님, 진상이 형은 지금 민주당에서 2급, 네. 2급의 당대표, 직책을 당대표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맡고 정진상 있죠. 실장을 말하는 거죠. 또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지사 시절 사실은 경기도의 모든 정책, 인사, 예산, 그다음에 공약 실행을 담당했던 왕 실장으로 통했던 사람이 바로 정진상 실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약 실천, 정책, 예산, 인사, 이것 빼면 도대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행사 나가서 인사말하고 축사하고 사실은 겉에 보여지는 것 빼놓고 모든 것에서 정진상 실장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공공연하게 진짜 이 왕 실장을 거치지 않고는 도지사 직보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의 이제 이게 추가 폭로 뭐 또는 진술을 통해서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영화요? 많은 분들은 뭐 아수라라는 영화 생각하시면 저는 반대로고요. 배트맨 비긴즈. 배트맨 비긴즈. 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대장동 비긴즈를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비긴즈. 예, 화천대유 대장동이 이렇게 설계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점차 설계자, 그분 이런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우리가 영화가 사실은 본편이 있고 나서 그 영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 악당이 나오게 된 탄생을 쭉 보여주는 게 비긴즈라는 영화를 찍고 있잖아요. 프리퀄이죠, 프리퀄. 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대장동의 그런 프리퀄판이 지금 이 추가 진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정진상 실장의 역할이 결코 정진상 실장 안에만 멈추지 않는다. 위에 윗선의 도지사나 시장이 권한을 주지 않고 그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죠. 예. 이재명 지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꼭두각시록밖에는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면 정말 뒤에 실세로서 정진상 실장 뒤에서 뒤를 봐줬거나, 저는 두 가지라고밖에는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국정조사, 국정감사 시즌이었나요? 경기도 국감 때 유동규 본부장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본부장은 내 측근 아니다, 부패사범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이 형한테 다, 진상이 형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모든 걸 다 보고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이야기죠.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진술에 의하면은 이제 정진상 씨와 거의 뭐 형제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이제 진술이 이제 확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건데, 그동안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쭉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유동규라고 이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 700억을 유동규가 수수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10월 21일 날 유동규 씨를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재판이 60차례 이상 재판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이건 뭐냐 그러면. 그럼 이걸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천화동인 1호가 정진상 김용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작년 10월 21일 날 뇌물 부정처 사고 이 수수로 해가지고 기소까지 돼가지고 재판 60번 이상이나 재판이 진행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화동인 1호 주인이 그러면은 정진상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물증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냐? 누가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과 이 지금 이것이 완전히 지금 정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좀 밝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천화동인 1호 그분은 진짜 누구냐? 천화동인 1호 700억의 배당금? 이 막대한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 누구야? 누구 거냐? 누가 주인이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잘 짚으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 천화동이 1호 주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의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박 내용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 되긴 글렀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반박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